서프라이즈! 한 남성이 주문한 음식으로 음식값을 내고도 남을 만큼 신봤다고 하는데요. 그가 주문한 굴들 중 하나에서 진짜 보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릭 앤토시 씨는 뉴욕 그랜드 센트럴 오이스터바에서 친구와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는 굴을 주문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입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다니는 것을 느꼈는데요. 잠시 그는 자신의 이가 빠진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이 하나보다는 더욱 값진 것이었죠. 66세인 그는 콩만한 진주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콩알만한 진주 하나로 돈을 벌게 생겼습니다. 당시 그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식당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1913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고객들이 그들이 주문한 굴에서 귀중한 보석을 발견하는 일이 그리 흔하진 않았겠죠? 이후 그는 그 오이스터바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일이 지난 28년 만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가 진주 판매상에 알아보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진주가 200에서 4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앤토시 씨는 그가 이렇게 발견한 진주를 가지고 어찌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와, 아무리 그래도 14달러, 하나 14,000원짜리 점심이 이렇게 좋은 투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